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파이어볼 날린 거잖아, 파이어볼 날린 거. 아, 뭔 소리야? 뭔 알아, 소리야? 나 알아. 그거 알아? 둠피스트 기술 주기는 이렇게 날아가는 게 또 있지. 오, 쉣. 파이어볼. 오. 오. 아! 뭐야? 왜 저? 내가 이긴. 아, 아직 안 끝났죠? 뭐 매치 포인트 할 때까지 아니에요? 아니요, 저 나갔는데요. 와, 미친 새끼 진짜 나갔네. 아, 빨리 들어와. 아, 빨리 들어와. 아, 빨리 들어와. 이거 봐야지. 구독 누르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케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새삼 다르게, 평소와는 다르게 오후 4시에 찾아본 이유. 왜냐하면 오버워치 철권 모드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이 오버워치 철권 모드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한 3일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딱 어제 제가 방종하자마자, 자러 가자마자 완성이 돼가지고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빡쳐가지고, 아, 이거 이런 거는 영상 빨리 찍어서 빨리 올리는 사람이 개꿀 빠는 건데 이거 왜 내 방종하니까 올라오냐, 빡치잖아요. 자, 이 오버워치 철권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원작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갑시다. 이 게임의 이 워크샵 모드의 원작자는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어, 들려 가만히 있어봐. 이 원작자는 다윈이라는 외국인 트위치 스트리머 분이세요. 은근슬쩍 보면 이 사람이 만든 모드들을 한국어로 갖다가 번역하고서 모드 한두 개 추가해도 지들 것처럼 막 무단 수정해서 배포하면서 지들 거로 세탁하는 새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해외 스트리머 다윈 씨가 만든 오버워치 철권 모드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오버파이트란 모드예요. 오버파이트 보이죠? 번역 정도는 누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번역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원작자 출처만 잘해주면, 그죠? 이거 간단해요. 간단한 모드예요.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은 킹오브 파이터나 철권에서 하듯이 왼쪽에 한 명 세워두고 오른쪽에 한 명 세워두고서 둘이서 맞다이까는 그런 모드예요. 이 캐릭터는 다섯 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둠피스트. 딱 봐도 격투 게임에 잘 어울리는 캐릭이죠. 라인하르트. 그 다음에 윈스턴이 있고 겐지가 있고 토르비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다섯 명이서 그냥 윈스턴 호짜 하면서 하면 재미없으니까 특수 기술을 넣어줬습니다. 토르비온 같은 경우는 안기와 쥐도와 평타를 동시에 누르면은 약사판 드워프라는 특수 기술을 씁니다. 토르비온이 점프하고 상대 머리 위에서 평타를 하면 뚝배기 깨기라는 스킬을 써요. 너무 저 스킬이 이름이 직관적인 건 아닌가 싶은데, 네. 그 다음에 둠피스트는 뒤로 점프하면서 좌클릭을 쓰면은 파이어볼을 날립니다. 불공이라고 안 지었네요, 다행히. 예, 불공, 뭐 불알 뭐 이런 거. 덥다, 왜 이렇게. 잠깐만. 그 다음 라인하르트는 앞으로 점프하면서 좌클릭을 하면은 라인콥터라는 회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클릭을 쭉 누르면 중력 전개. 거기다가 약간 님들 그거 아세요? 피니쉬! 페이탈리티 하는. 모탈 컴뱃처럼 딸피에 있는 적, 기절한 적을 마무리하는 기술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여기 있는데, 코드는 너무 일찍 보여주면 사람들이 영상 안 보고 넘기니까 한 중간 정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키리님 뭐 할 거예요? 배드님 그거 아세요? 네. 이런 게임의 개사기는, 네, 멀리서 원거리로 되어있는 거예요. 원... 파이어볼 하겠습니다. 아, 둠피스트? 저는 그러면은 뭐 옛날에는 겐지의 아버지로 불렸던 몸 겐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동으로 품슴! 오! 와! 개쩐다! 와! 이거 봐! 일로와봐, 일로와. 아, 가까이서 봐. 에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기다려. 한대 맞아줄게. 어떻게 때려? 좌클릭. 어, 됐어. 쌤.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있네요. 앞뒤로 가는 게 W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하고 S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요. 겐지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라인하트 해보도록. 기술이 있어, 라인하트. 일로와봐. 기술! 우와. 오, 뭐야? 너가 점프한 거야? 오, 방금. 해봐. 우와, 그거 뭐야? 안기 뒤로 평타한 거야, 그게? 어, 안기 뒤로 평타. 우와, 뭐야, 이거? 기술 개쩌네? 아, 근데 왜 자꾸 때리냐? 아니, 야, 저 개나기야, 저거! 이 중력은 뭐 하는 거지, 중력? 중력 전개! 뭐지? 무슨 효과인지 잘 모르겠네.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아, 내가 공중에서, 아! 일로 와봐. 바닥에 빨리 내려와. 이렇게 점프하다가 싹, 딱! 할 수 있다고. 어,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되네? 개사기네, 진짜. 마! 와, 이 개사기야, 이거! 이거 사기야, 밖에 없잖아, 이 게임! 거기다 공중에서 데미, 피니쉼! 빰! 뭐 어떻게 하라고? 오! 와! 와! 이 명작이다 이거는. 이거는 따로 게임 내도 되겠는데 오버워치에서? 제대로 싸워 보자. 이번에 둠피스트 인성 같은 거 해 보자. 안 해본 거. 원머? 원머?
어 낙사. 이거 아니잖아요. 어, 이거 아니에요. 님이 미래 없이 자고 입혔잖아요, 님. 아니 그게 아니라 스케일링 아니잖아요, 이거. 이 컨트롤은 그지같이 어려워. 이게 템이 바뀌는 방향에 따라서 나도 계속 움직여야 돼서 그게 맞아. 좀 어려워. 야, 이거 그런 것도 있어. 이거 개시기도 있어. 따닥하면 앞으로 딱 튕겨 나가고 뭐 이런 거 있다. 우와! 나 안 갔어, 안 갔는데. 내려가, 내려가 이 새끼야. 와! 어, 야. 아직 얘 재밌네. 오, 잠깐만. 호호호호. 호호. Finish him. 아, 이거 피니쉬 뭐야? 오, 깐지마. 와, 제대로 만들었어. 왔어요? 맨 마지막 카메라 부부 딱 뒤쪽에서 잡고 싹 메고 들어오는. 와, 제대로 만들었네 이거. 자, 다음. 왜 너도 이거야? 아니 걔 졸려라 새끼야. 아 뒤져라. 야, 우리 이제 피니쉬 못 본 거 골라야 돼. 유인성이나 준피스트 봐. 토르비온 내가 하고 있어. 야 기다려봐, 이거 기술 하나만 써보자. 이게 점프하고 상대방 머리 위에서 하면 뚝배기기라는 기술이 나간다고 하거든? 위에서는 호호. 아포. 그냥 맞으면 얼마 나는지 봐봐. 야! 오, 그냥보다 세네, 평소보다. 그지? 호호호호. 노고결! 우와! 깐지마. 이게 최고인데? 개 웃기네. 아님 좀 이겨보세요. 아 후보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짜. 아 지금 유튜브 핑계 대신다. 어 그럼 유튜브 계급장 떼고 한 판고? 이번 판? 계급장 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급장 떼고 한 판고. 이거... 그렇지 카운터. 그렇지. 1대0. 에이 이거 못 써. 편집해야 돼. 아 아쉽게도 촬영이 짧을 예정이라 편집할 아니, 곳이 별로 없네요. 못 써. 죄송합니다. 못 써.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아이고. 아 저 역시 차이는 뭐 답이 나왔나 나온 거 같은데 역시 차이는? 아닌데요. 이제 1라인데요. 3라까지 가자. 아이 더 추해지게 아, 그러시네. 아 요즘 뭐 추한 게 취미인가? 아 뭐 알겠습니다. 뭐 하자고 하자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 님 죽빵 개 때리고 싶네요. 우리 집 고양이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살다 고양이를 팔 수가 있죠. 아, 무슨 소리세요? 우리 집 고양이가 있는데. 님네 집 고양이 없지 않아요? 이름이 뭐예요 고양이? 그 고양이 이름 혹시 정문인가요? 아니요 우리 집 바깥에 있는 귀뚜라미가 있어요. 아 그렇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 파이어볼 날릴 거죠. 파이어볼 날릴 거죠. 아 뭔 소리야? 나 알아. 그거 알아? 둠피스 기술 주기는. 이렇게 날아가는 게 또 있지. 오 쉣. 파이어볼. 오. 오. 아! 뭐야? 왜 저? 내가 이김. 아 아직 안 끝났죠? 이거 뭐 매치 포인트 할 때까지 아니에요? 아니었어 나갔는데요. 와 미친 새끼 진짜 나갔네. 아 빨리 들어와. 아 빨리 들어와. 개들어이. 와 개모자네 진짜. 어떻게 귀뚜라미한테는 이기고 나한테 못 이기냐 진짜. 당신은 룸비스트의 스킬 매거니즈. 야호! 당신은 룸비스트에 대한 스킬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케이, 유튜버 이제 안 받으립니다. 헛! 파이어볼! 어퍼컷! 우와! 우클릭! 나 그거 왔어! 페리쉬! 아 뭐야 이게. 아 이거 피니시점은 어설픈데 이거? 아 이 스킬 못 맞추는 거 좀 불편한데 이거? 아... 나 저거 오류 걸린 거래 나. 아 원래 맞는데? 저 이제 이거 봤으니까 이제 윈스턴으로 한번 볼까요? 쫄지 말자 해야 돼. 쫄지 말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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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이게. 아 자 좀 한다 너 원숭이는. 아, 근데 윈스턴 싸움은 좀 추한 거 같지 않냐 이거 좀. 이거 많이 추한데. 어 이거 이번에 이긴 막나니까 피니시나 빨리 볼까? 아, 서렌이신가요? 서렌. 피니시. 오. 와 제대로 만들었다. 와, 짠다. 이제 준피만 한 번만 더 봅시다. 죽어. 그렇지. 피니시. 오 이렇게 뭐 이렇게 멋있는 거였어? 멋있는 거. 와 이렇게 멋있는 거였다고? 오 이게 짱이네. 무조건 두피스
이게 뭐 개멋있는 거였구나. 자, 뭐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새로 나온 워크샵 오버워치 철권 한번 알아봤고요. 친구랑 1대1하면 적당히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친구가 또 키리같이 좀 못하는 친구면 또 놀리는 맛도 조금 있고 괜찮아. 아니요, 제가 이긴 건데요. 아, 님이 이겼어. 아예 뭐 그런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랑 키리님의 1대1은 키리님이 이겼습니다. 오케이, 유바. 오케이, 키리님. 네. 혹시 좋으신가요? 집에 귀뚜라미 넣으면은 제 잘못인 줄 아세요.